자, 안녕하세요. 자, 우리 오늘 6월 총평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6월 총평 같은 경우에 자, 일단은 어휘적 측면에서 이렇게 어려운 거는 별로 없었어요. 그러니까 어휘가 너무 고난도가 많이 나와서 내가 단어 수거 때문에 해석이 아예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어만 맴돌고 해석이 안 되는 문제 나왔습니다. 그 문장으로 좀 나왔습니다. 그다음에 난이도만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. 자, 그다음에 제가 현장 분위기를 이제 물어보니까 N수생 학생들은 풀만했다가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었고요. 고3 학생들은 역시나 좀 어려웠다예요.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역시 학교를 너무 많이 안 가다 보니까 이게 영어 공부에 대해서 아직 감이 좀 올라오지 않은 점은 있습니다. 그래서 N수생과 고3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달랐겠지만 그래도 일단 어휘적인 측면은 어렵지 않았다는 거. 그럼 대충 자 파악을 좀 해드릴게요. 정답률 60% 이하 문제를 우리가 고난도 문제라고 하는데 7개밖에 안 나왔습니다. 제가 왜 7개밖에 안 나왔다고 얘기하냐면 예년에 보통 13개에서 14개까지 나왔거든요. 그건 60% 이하 문제가 예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시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. 자, 일단 여러분이 아시는 유형 다 들어갔죠. 뭐? 빈칸, 순서, 삽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번 시험의 특징 역시 빈칸, 순서, 삽입이 킬러 유형 맞구나. 근데 충격적인 건 뭐지? 1, 2, 3번이 전부 다 EBS 연계 문항이에요. 근데 좀 치사하죠? 요번 시험에서 몰빵 어디서 냈니? 영독입니다. 그러니까 수특 영어 영역에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고요. 그냥 몰빵 다 영도로 나왔어요. 근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예년에도 항상 6평은 영독 위주로 냈거든요. 자, 이유는 하나겠죠. 그러니까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생각을 하셨겠지. 아, 얘네 지금 수특 영어를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비연계의 느낌을 주자. 그래서 몰빵으로 넣은 것 같고 빈칸에서 삽입이고 요번에도 오답률 전체 1등. 그러니까 정답률이 가장 낮은 38%입니다. 이게 삽입이었고요. 그다음에 39%, 40% 순서, 빈칸, 삽입, 빈칸이었다는 거. 그 다음에 EBS 연계된 건 보시면 알겠지만 30번의 어휘 문제를 제외하고 요거만 수축 영어입니다. 나머지 전부 다 영어 독해 연습이었어요. 그러니까 영독에서 몰빵으로 낸 시험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게 N수생과 고3이 달랐다고 준 게 하나가 또 N수생 학생들은 영어 독해 연습도 진도를 많이 나갔거든요. 근데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어 독해 연습 손도 대지 못한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비연계 느낌이 워낙 많이 들게 한 시험이었어요. 자, 그 다음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문장의 길이가 길고 여전히 자 복잡한 문장이 다수가 나왔다. 자, 아마 요번 시험에서는 N수생들은 좀 느낄 겁니다. 작년에 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을 거예요. 자, 왜 그러냐면 평균 지문의 길이가 16줄이 나왔거든요.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작년 6평의 제 총평을 보시면 압니다. 또는 작년 수능의 총평을 보면 아는데 평균적으로 지문 하나가 17줄에서 18줄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예년에 계속 한 줄이 줄었다는 거는 문제가 28개잖아요. 그럼 28줄이 준 거랑 똑같아. 28줄이 줄었으면 거의 문제 두 문제를 더 풀 시간이 나온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요번 시험이 문장이 16줄로 나왔다는 얘기는 예년에 비해서 한 줄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모든 문장이 다 내가 문제 두 개 정도 더 풀 시간이 있었구나. 그러면 고3 학생들은 꼭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. 수능에도 16줄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요번 시험에서 빡빡하게 문제를 풀었다. 그럼 확률적으로 수능에서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. 왜냐면 예년에 비해서 한 줄 줄게 만들었는데도 빡빡하게 풀었으면 예년처럼 17줄이 나올 때 와 그럼 28줄이 더 나오는 거거든. 그럼 두 문제를 더 푸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빡빡한 사람들은 시간 줄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평균 문장 수도 7.57문장, 그러니까 지문 하나에 7.5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. 자, 그러면 문장은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길게 나온 건 아닙니다. 세 줄 이상의 문장 수, 자, 우리 연구팀 맨날 이런 거 연구하니까
총 55문장이 나왔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문 하나당 평균 2.2개는 세 줄에서 다섯 줄 사이의 문장이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세 줄에서 다섯 줄 정도 되면 많은 학생들이 단어는 아는데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. 그래서 자 가장 긴 문장은 31번에 다섯 줄짜리가 나왔었는데 여전히 똑같습니다. 수능에서는 길고 복잡한 문장을 빠르게 그것도 제대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요. 제대로 해석하는 거의 핵심은 뭐죠? 요약하기입니다. 그러니까 세 줄, 네 줄, 다섯 줄짜리 문장은 수식 어구까지 꼼꼼하게 해석하면 뭔 말인지 오히려 튕겨나가요. 그러니까 수식 어구 빼고 요약을 하면 스토리가 분명히 잡히거든요. 그래서 자, 긴 문장 연습 좀 하시라는 거. 그 다음에 두 번째, 어휘는 알겠는데 단어만 머리에서 맴도는고 해석 안 되는 단어, 자, 문장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이따 예시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. 그러면 남는 시간 동안에 아무리 리딩 스킬 공부를 해도요 점수가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세 줄, 네 줄, 다섯 줄짜리의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한 연습을 해라. 자, 요약하기 공부. 자, 예전 제 캐스트 2페이지에 길고 복잡한 문장 공포증을 해결해야 합니다의 캐스트가 있습니다. 길고 복잡한 문장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, 3번 같은 말이죠. 길고 복잡한 문장 해결하면 성적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고요. 맨 마지막, 아직은이에요. 제가 9평 전에 8월 달부터는 이제 문제풀이를 좀 중시합니다. 근데 아직은 문제풀이가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. 길고 복잡한 문장 해석 공부예요. 그래서 아직은 자 6월, 7월 또는 8월 중 정도까지는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풀이가 아닌 해석력 공부하고 특히나 EBS 공부입니다. 자 EBS를 왜 공부하죠? 연계되니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해석을 제대로 공부한다. 내가 해석하는 공부로 EBS를 공부한다는 자 그런 입장으로 공부하셔야 돼요. 자 그러면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22번 문장 한번 쭉 한번 봐보실래요? 자 이걸 왜 읽어보라고 했을까? 단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. 근데 학생들이 읽고 나서 붕 떴단 말이야. 얘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 자 제가 나중에 캐스트로 구문을 다시 정리해드릴 거예요. 그런데 이거 해석 안 된 학생들의 특징 일단 뭐 있지? 첫 번째가 이것은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실전에서 뭐예요? 전치사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자 우리 수업하는 학생들 알죠?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? 지워버리세요. 해석하지 않고 후치 수식으로 해석하면 깔끔하게 해석이 되거든요.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냐?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비활동적인 동시에 비활동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야. 근데 갑자기 또 생뚱맞게 대시 나와. 이 대시 뭘까? 이중수식 문장입니다. 또 대디아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자, 뭐 소수의 사람들이 자 수행한대요.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더 큰 자 팬들을 위해서 수행하는 상황을 만듭니다. 즉 상황입니다. 또 대디아의 어느 상황?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대요.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요. 의료비를 증가시킨대요. 자, 사회 또는 공동체에서. 뭐냐면 길고 복잡할 때 구조를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얘는 제 해설 강의 꼭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요 문장 아마 영어 독해 연습을 공부한 학생들은 보자마자 악소리가 났을 거예요. 그 다음에 필면 운빨도 좋죠. 저랑 특히나 목동이나 대치 학생들은 6평 바로 전날 요 수업을 했거든요. 그래서 해석이 확실히 됐을 텐데 길고 복잡한 문장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이 요약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. 자 그럼 이제 교훈을 하나 말씀드릴게. 아직까지는 문제풀이 공부는 아닙니다. 아직까지는 해석 공부 제대로 하자. 그랬으면 요번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. 자 우리 구체적인 자 6월 모평 내용은요. 해설 강의에서 자,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